이 시점에 질문 하나. 학부모 회의에 나타난 니네 엄마는 누구냐고. 딸내미는 사배자의 시급 5천원짜리 알바를 몇 개씩 하는데. 넌 상상도 못할 사람. 그리고 표준 시급은 5,210원이야. 이제 그만 가줄래? 내일 모레건 중간고사라. 왜 김탄이 제국그룹 아들이라는 거 말 안 했어? 날이 지금 그쪽한테 채이고 시금을 전폐하고 알아두었어요. 뭐가 그렇게 비장해 겁나게. 그쪽 때문에 내 친구가 지금 밥도 안 먹고. 나는 그렇다 쳐도 너는 왜? 근데 나리가 죽어버린다 그랬다고. 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? 너의 말 왜 이렇냐? 너한테? 성적표 나나 보여드렸냐? 내가 때린 걸로 해주면 안 될까?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. 벌써 알아버렸네. 하여튼 이놈의 핸드폰들을 다 없애버리든가 해야지. 그래서 계속 피하신 거죠? 아닐걸? 기다리는 건 내 오랜 습관이. 형사 아저씨가 그랬어요. 최현준 부장 검사님이 개입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. 난 내 상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네 상처를 뭘 어떻게 해. 난 그냥 네가 가서 쓸쓸했고 돌아와서 좋고 그래서 너한테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. 술 한 먹자 그러지. 네 비밀은 무겁고 그냥 그래. 근데 은근슬쩍 말 짧게 한다? 그쪽 친구 진료 차트에 적힌 에이즈 봤는데. 설마 재워달라고 전화하는 건 아니지?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. 다시 말하지만 이건 100% 내 잘못만은 아니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댓글 달리면 좀 알려주라. 집으로 가냐? 왜? 친엄마 보고 싶어? 오늘 학부모 회의에 너희 어머니 오셨냐? 아, 깜빡했다. 니네 엄마 도망갔지? 뭘 또 이렇게 받아줘, 완전 신나게. 시작은 네가 했어. 3년 전에도, 지금도. 회장님은 아직 안 깨어나셨어? 주주 쪽에는 열리는 거야? 출장 갔던 일은 잘 됐어? 나 바람 안 폈어. 나 불쌍해지니까 되게 다정하네, 차은상. 그래서 말인데 나 손잡아주면 안 돼? 걱정 많이 했지. 미안. 잘 이겨내 볼게. 보고 싶었어. 이거 먹어. 이게 더 맛있어. 믿어봐.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봤어, 나.
넌 돈도 많은 애가 왜 맨날 편의점이야? 뭘 혼자 먹어도 안 이상해 보이니까. 넌 주로 혼자... 눈 그렇게 뜨지 마. 떨려. 너 바보야? 아님 망자병이야? 아님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못 알아들었어? 바보로 하자. 네가 화낼 때도 좋고 웃을 때도 좋고 바보 맞지 뭐. 이게 진짜 귀하게 커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. 뭐? 그래 사귀자. 너 유라이랑 약혼 깨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래보자. 그래도 내가 좋다는 소리 나오는지 사귀어보자 한번. 그러다 결국 헤어지고 나만 상처받겠지만 사귀어보자고 어디. 그렇게 소원이면 신경 끌게. 예쁜 꿈인 줄 알았더니 나쁜 꿈이다 차은상. 바람이 내 눈에 스쳐 자기 때문인 척 울대면 울라고 난 나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. 나한테도 했잖아. 좀만 더 참아주지. 나 곧 나갈 건데. 내 딸이었음 다리 몽댕이를 뿜질렀다. 피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.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. 나 이제 어떡할 건데. 여자도 만나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평생 공부만 하다 늙어 죽어 그럼. 80까지 죽어라 공부만 파면 그땐 검사 시험 합격 통지서는 안 받겠냐?